은평구 할아버지 노래 강사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마 최고령 노래 강사가 아닌가 제가 그럼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75세 은평구 할아버지 노래 강사 아주 유명하신 분께서 거짓말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짓말처럼 아주 노래를 잘해 주셨는데 과연 선정단들은 별을 몇 개를 줄까요? 별을 눌러주세요. 아쉽게 네 개로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 노래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많으셔갖고 그 열정과 끼를 어떻게 숨기고 여태까지 사셨어요. 참 근데 저희도 젊었을 때는요 노래보다도 우선 먹고 사는 게 먼저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 젊었을 때는 검찰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제 인생을 뭘 해야 되겠는데 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자. 그래서 나이 70에 음악 강사가 됐어요. 노래 강사가 됐어요. 70세의 노래 강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것도 기록이네요. 100세 인생을 가장 훌륭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남들은 뭐 듣기 좋은 말로 뭐 영어를 써가지고 뭐 보컬 매니저 뭐 이렇게 보컬 트레이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 그냥 예. 우리끼리 얘기할 때 할아버지 노래 강사. 할아버지 노래 강사. 그럼 전에 검찰 네. 검찰 공무원 하셨다고요? 예예. 예. 아니 저 강진 씨 노래 그 관계 없는 그런 아니 멋지잖아요 검찰. 아니 무겁잖아 갑자기 검찰이 나오면. 근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인상이 수사관 하셨듯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사 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 그냥 돈만 만드시고 노래 심사에 집중하시고 회계과에 근무했습니다. 예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요? 네. 저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저 진성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만 있어봐. 여기서 가만 우리 젊은 오빠 노익장의 어떤 표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만 있어봐. 여기서 가만 우리 젊은 오빠 노익장의 어떤 표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젊은 오빠 노익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강사 생활을 현업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강사를 하시다 보면 또 멋진 또 할머님들이 혹시나 데이트 신청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맞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서 예, 안 듣게 살짝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예예. 예. 그럼 어떻게 저 마무리? 저 회원들 한 90%가 여자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숙소로 쓰는지 별로 많이 안 와요. 예. 제가 남자라고 남자들 모시려고 애를 썼는데도. 그래도 제가 지킬 건 지키고 나이가 있으니까 진미령 씨가 75세가 됐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말 노래를 힘있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정말 어려운 노래거든요. 네. 조항조 씨의 거짓말이란 노래가 일부러 어려운 노래를 좀 택했습니다. 왜요? 왜? 예? 남들이 안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게 보이려고요. 예,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